6장입니다. 남궁활이 문어 궁자발 예는 선사구 오는 탕주대 구득히 사원을 연우직은 궁가이 유천하시니다. 부제부답 이러시니 남궁활이 출커널 제발 군자제라 약이니여 상덕제라 약이니여 남궁활은 즉 남용야라 예는 유궁지 군인이 선사야 멸하후상이 찬기위러니 기신한차기 우살예이 대지라 오는 춘추전에 작요하니 작지자야님 영능 육지행주하고 후위하후 소강 소주라 우평수토하야 기직파종하야 신친가색지사후대 우수순선이 유천하고 직지후는 지추무왕하야 여유천하님 발지의는 계기예우로 비탕세지 유권력자고 이우직으로 비공자야람 고로 공자 부답이남 연이나 활지연이 여차하니 가위 군자지니 요상덕지심의니 불가이 부력으로 사기출이 찬미지라 남궁괄이 문어 공자왈 남궁괄이라는 사람은 남용이지요. 저 위에서 배웠을 거예요. 남용이 삼복백규라 그런 말 배우셨죠. 이 시경에 있는 백규장 즉 백규지점은 상가마연여와 사원지점은 흰 옥에 있는 티는 갈면 갈아서 없어지지만 내가 하는 말의 티, 말을 잘못한 것은 고칠 수가 없다 라고 한 그 말을 하루에 세 번씩 늘 이렇게 이루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남용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남궁괄이지요. 남궁괄이 문어 공자왈 공자님께 묻기를 얘는 선사하고 이게 유궁후라고 하거든요. 유궁 있을 유자 다할 궁자 그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유궁의 임금이었던 얘라는 사람은 선사하고 활쏘기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자는 잘할 선자입니다. 쏘기를 잘했고 오는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오는 탕주호대 그냥 저 배를 육지에서 배를 끌고 다닐 정도로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탕주라는 말이 배를
육지에서 배를 끌고 다녔었지만 후 부드 기사원에 이 두 사람 다 함께 구자죠. 두 사람 다 부드 기사. 부드 기사라는 게 제 명대로 살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죽음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직역을 하는데 사실은 제 명대로 못 살고 맞아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거늘 연 그러나 우직은 우임금과 후직은 그죠? 우임금과 후직은 궁하이 유천하 하시니이다. 진짜는 몸소 궁자입니다. 가짜는 이게 농사지을 가짜지요. 당신들이 직접 그냥 농사만 지었었는데 유천하 하십니다. 천하를 차지하셨습니다. 이 말을 왜 묻지요? 궁자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그죠? 그 당시에 권력 세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거를 빗대어서 선생님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볼 때 선생님은 후자 쪽이 아니신가요?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공자님 당신을 칭찬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부자 풀답 이러시니 공자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더니 이때 대답했으면 아마 푼수가 됐고 그 당시 공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말기도 못 알아듣고 대답만 예의한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하셨죠. 남궁갈이 출커을 그리고서는 공자님이 답변 안 하시니까 왜 그럴까 하면서 찜찜하면서 좀 나갔겠지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아마 여겼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도 답변 안 하시니까 그냥 슬그머니 가신 간 거지요. 남궁갈이 출커을 나가거늘 제발 훈자제라 약인이요 상덕제라 약인이요 약인은 저 사람 같으니요. 아이고 참 군자답기도 하구나 저 사람이요. 참으로 참 예? 군자답기도 하구나 저 사람이요. 상덕제라 약인이요. 상자는 높일 상자 숭상할 상자를 해석을 하십시오. 덕을 숭상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말이죠. 남궁괄은 즉 남용야라. 남궁괄은 곧 남용이라는 사람이다. 얘는 유궁지 군입니다. 유궁은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궁은 나라 이름입니다. 유궁의 군중이 선사하야 쏘기를 잘해서 활쏘기를 잘하여 멸 하후 상이 찬 기이려니 하후 상을 멸망시키고 찬 기이려니 그 지위를 빼앗을 찬자입니다. 빼앗았더니 그렇게 해서 자기가 딱 그 자리에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기신 한착이 우살예이 되지라. 근데 그 유궁 후 예라는 사람의 신하가 한착이지요. 사람 이름입니다. 한착이라는 사람이 또 살예이 되지라. 그 예를 죽이고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더라 이거죠. 뭡니까 이게? 활쏘기를 잘해서 사람을 쏴 죽이고 지가 임금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 신하가 또 저를 죽였더라 이거.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불득기사입니다. 그 명대로 살지 못한 그 자리에. 오는 춘추전의 작요항이 오는 여기 오라는 사람 요 한자 요자를 춘추전이라는 책에 춘추라는 책이 있거든요. 춘추는 공자님이 역사를 정리하신 책인데 거기에 춘추 경이 있고 그 경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든다면 2004년 1월 12일 강의 이렇게 딱 쓴 게 그 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서 성어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그리고 또 명심부감을 18강이라고 했는데 뭐 성신편 하에서 몇 장을 배웠다. 그리고 논어는 오늘 논어 강의를 했는데 5장, 6장 이렇게 설명을 했다. 자세하게 기록을 한 내용들 그것을 이제 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전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많이 읽혀지는 것은 좌씨, 좌구명이라는 분이 다른
그 춘추 좌시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춘추 전이지요. 네. 춘추 전에 작 요한이 이 오자를 함수변에 있는 이 요자로 썼다 이거죠. 그게 작 요예요. 아니 착지자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한착의 자식입니다. 한착의 아들이니 영능 육지 행주하고 힘이 능히 육지에서도 행주 배를 다니게 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배를 끌고 다녔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후위 하후 소강 소주라 그렇게 힘이 셌던 그 사람도 뒷날 하나라 임금의 하나라 임금 중에 소강이라는 임금입니다. 거기 하우상지자라고 써있죠. 하우상의 아들이었던 하후 소강한테 벨주자니까 죽임을 당했다 이거죠.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 그 밑에 신하한테 맞아 죽게 되었더라 이거죠. 반면에 우평수토하야 기직파종하야 신진 가색지사우대 우는 이게 하임금 하나라의 첫 번째 임금이 우임금이죠. 하나라 그 직의 직은 후직인데 후주 후직의 후손이 이게 후직이 바로 주나라의 시조입니다. 자 우임금이 평수토 이게 7년 뭐 홍수 아니 뭐 9년 홍수가 들었다고 하죠. 9년 동안 홍수가 들어서 난리가 났을 때 우임금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중국 전쟁에 물을 뺐던 그 일이 바로 그 평수토입니다. 물난리를 평정해서 땅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게끔 땅을 마련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직파종하야 이 기자는 이 이를 짓자 또는 미치 기자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직은 후직입니다. 직이 파종하는 데 이르러서 종자를 뿌리는 데 이르러서 신친 가색지사오래 당신 몸 당신이 친히 가색지사 농사를 짓는 일을 담당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선이 유천하고 우임금은 순임금으로부터 선자는 그냥 나라를 그냥 넘겨주는 거죠. 선양을 한다. 선의한다 할 때 선자예요. 선자가 순임금이 선의를 하셔서 싸우지도 않고서 그냥 바로 그냥 나라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유천하하고 천하를 차지하셨고 직지후는 지주무왕하야 유천하하니 직의 후손은 직은 후직입니다. 직의 후손은 지주무왕하야 주나라 무왕에 이르러서 또한 천하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괄지의는 괄자는 남궁괄이지요. 괄의 의도는 개이예오로 비당세지 유권력자하고 거기서 말한 유궁후였던 예나 그 오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로 당시에 권력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한테 비유를 했고 이 우직으로 비공자여라 위임금이나 직으로 공자님을 비유를 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고로 공자 부답이나 그러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 그러나 괄지연이 여차하니 그 남궁괄의 말이 이와 같았으니 가위 군자지이니 유상덕지 시민이 군자의 사람 됨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참진 군자이면서 유상덕지 시민 덕을 숭상하려는 그런 숭고한 마음이 있었으니 불가입을 불력으로 여기 불여할 때 여자는 허락할 여자입니다. 그 사람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 기출이 찬미지라 그가 나가기를 기다려서 참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기신 말씀이라 해야죠. 83쪽에 그 마지막 동그라미를 하나 보시죠. 신한진씨왈 한자리 있죠. 그걸 하나 보겠습니다. 신한진씨왈 군자는 상덕이요 군자는 덕을 숭상하고 소인은 상력하나니 소인들은 힘을 숭상하나니
이게 그렇죠? 여기만 나가보십시오. 아, 딱대 이만 해갖고 머리는 깍두기를 깎아서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는 힘을 숭상하는 소인입니다 하는 그 소리예요. 맞지요? 가리, 개, 예, 오, 하고 가리, 예와 오를 경계하고 존, 우직하니 우인금과 칙을 존경했으니 신은 상덕이오. 이것은 덕을 숭상하는 것이었고 불, 상력야라 힘을 숭상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아까 그냥 육지로 배를 끌고 다니고 활을 뭐 그렇게 잘 쐈던 사람들을 높였다면 그건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바로 허이 군자라. 그래서 군자라고 허락을 하신 것이었다. 이거죠.